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붙잡혀서 그 박해 시대에 지중해에 있는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환상과 계시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을 기록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그런 목사들에게 이제 보내라 이런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들 그 일에 대해서 쭉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천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그 내용을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주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뭐 천사가 보통 천사가 아니니까 너무 그 천사가 대단한 천사에서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더니 예,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하라고 이렇게 이제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에게 말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 그때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두루마리로 쭉 이렇게 말아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기록을 했는데 예, 이거를 임봉하지 말. 임봉이라는 것은 도장을 쳐서 찍어서 딱 봉해 놓은 것을 임봉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어디 가면은 뭐 지난번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집달리들의 예를 들어 뭐 어디 나가면은 거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표딱지를 붙여놓죠. 임봉하는 거. 뭐 물건을 들어가지고 집안에 막 이런 거 다 붙여놓으면 그걸 아무도 만지지 못하지요. 또 코로나 때문에 어떤 시설이 그 굉장히 이제 집단적으로 발생했을 때 거기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고 가서 임봉을 딱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이게 이제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때가 가까우니까. 여기서 때가 가깝다는 것은 뭐냐면 환란의 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말씀 속에서 환란의 때 무슨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주님이 오시고 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것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주님이 오실 때 이 환란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구나 또 주님 오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준비해야 되구나 이런 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되어 있으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임봉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렇게 이제 알아야 그 환란의 때를 대비하고 예수님 재림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펼쳐서 부지런히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읽고 또 연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단들을 대처하는 데 굉장히 실패했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이단들에게 미혹돼가지고 넘어간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해놔가지고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지 이걸 전혀 모르니까 교회가 이 말씀을 임봉해놓고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그런 미래에 대해서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또 그런 어떤 이 세계의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거든.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요한 계시록이라든가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이런 그 예언서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돼요? 이 정통 교회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해놓고 이 말씀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라요. 준비도 안 해.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는 데 갔는데 보니까 어디? 야, 우리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막 가르쳐 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 가지고 완전히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잘못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왜? 우리 정통 교회에서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임봉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설교도 듣지 않고 읽지도 않고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사람이 그런 미래에 대한 것은 굉장히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이제 신천지라든가 이런 다 그런 데 보면 돼. 요한계시록의 실상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계시록을 가지고 거의 풀어요. 잘못된 자기들의 이만이나 이런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떻게 돼? 완전히 이제 성도들이 봐라 너희들 다니는 교회는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잖냐. 그래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다니엘서 배우고 이런 거 하면서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한국 교회가 부지런히 이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특히 지금 말세치 말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또 공부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이걸 예언의 말씀을 임봉되어 있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환난의 때를 대비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또 이 예수님 재림할 때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냥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세대주의라고 해가지고 이 전천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해보면 다 하는데 이런 걸 안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7년 대우 환란절에 다 공중에 올라가 버려. 그러면요, 다 그걸 그대로 믿어. 왜? 이 요한계시록을 안 읽으니까,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이 계시록이 닫힌 말씀이 아니라 열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의 때를 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않고 잘 알아가지고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에게서 자신의 영혼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겠는데 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뭐가 가까워요? 때가 가까우니까. 여기서 이 때가 가깝다는 것은 대환란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 그런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해가지고 주면서 너 이 예언의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 때가 가까워. 그런데 지금 그러고 나서 AD 그때 95년경에 했으니까 거의 2000년 지금 됐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때가 가까웠겠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로 지금은 때가 가까웠어요. 어떻게 이 환난의 때 주님의 때가 가까운지 알 수 있냐?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아닌 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미혹이 되죠. 아, 망대가 하나님께 무슨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받았다, 음성을 들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마귀가 이걸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때 주님 재림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게 보면 이제 이 백성 아니 제자들과 이렇게 예수님이 나오는데 성전을 보면 막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냐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과 이 성은 완전히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또 그 불타고 이렇게 되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아. 불을 지르니까 성전의 많은 부분이 금으로 되어 있는데 녹아가지고 그 돌과 돌 사이에 흘러내리니까 그 금을 캐려고 해가지고 탁 이거 돌과 돌을 뜯어내가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일이 예수님 예언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세 가지를 말씀해요. 또 주의 임하심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4절부터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임하시고 세상 끝에는 많은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할까. 자 5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다고 내가 구원자라고 이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너희를 미혹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야. 지금 보면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한국이 얼마나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정말 이 선지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이제 거짓 그리스도라는 건데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구원자다 이런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또 정명석이나 이외에도요 굉장히 많은 그런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어요. 예. 그런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가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재산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이제 또 이 거짓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 그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용인의 어떤 대형 교회에 뭐 큰 교단의 그런 총회장도 작년에 가 있는 이 사람 보면요 이번 그 2022년 1월 첫 주 예 2022년 신년주일이에요. 1월 첫 주에 신년주일에 퍼스트가 되어라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설교를 한 걸 보니까 대중가요를 뭐 7번인가 불러요. 대중가요를. 그래가지고 그날 이 여당의 대선 후보가 거기를 갔는데 자기 자랑을 한 15분간 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해가지고 유행가를 대중가요를 7번인가 부르는데 거기가 제적이 뭐 4, 5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뭐냐. 보수적인 교단에 작년에 총회장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성경에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런데 가서 사람들의 눈물샘을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눈물 나게 하고 감성적인 그런 걸 해가지고 무슨 꽃이 설교 인문학 설교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해가지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그런데 이런 데가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가서 모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이런 데 가서 거기서 무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이야 갈수록 제가 보면은 그 사람이 좀 심해지더라고. 작년에 총회장 취임할 때 그 유튜브에 그 나왔을 적이니까 이제 막 그런 거 감사패를 주면데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도 오고 뭐 이제 뭐 유명한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서 감사장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장로님은 나한테 1년에 한 10억씩 준다고 그러면서 감사도 이번에 행사하는데도 이분이 다 했다고 이렇게 이제 돈이 많은가 보죠 그냥. 그리고 어떤 분에게 또 장로님의 감사표 주면서 뭐라고 하냐. 장로님 요즘 제가 돈이 좀 부족한데
이게 2억입니다. 아니 거기서 안 믿는 사람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까지 있는데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런 부끄러운 것을 모르고 이렇게 이런 거를 해요. 그런데 거기 제가 거기 이렇게 설교 듣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그 감동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 불쌍해. 저 영혼들이 다 어디 가겠어요? 지옥에 가지 같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대.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런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뭐냐? 말세의 증.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그 뒤에. 네, 같이 읽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막 소문이 들을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하루도 세계가 변한 날이 없죠. 계속 여기서 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려고 한다. 또 중동에서 뭐 저기 하지. 지금 북한만 봐도 그러잖아요. 계속 예, 그 뭐 탄도미사일 쏘고 또 이제 어젠가는 순항미사일을 두 발 쏘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이게 지금 북한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금 어디 북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쏘면은 이 70년 넘게 이루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화는 말로 쏘는 게 아니에요. 뭐 정전협정을 하고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평화협정을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편이 우리가 힘이 있으면은 무서워서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평화협정, 번호협정 이런 거 해도요, 힘이 없으면 언제 우리가 당할지 몰라.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탈북자가 22사단이라고 해가지고, 예, 거기로 이제 해서 북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 북으로 넘어갔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최전방에 근무했으니까 아는데,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제 DMZ라고 하면은, 예, 예, 이렇게 이제 DMZ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북이면은, 여기가 남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DMZ가 있고, 여기 서로 2km, 2km 해가지고 이게 4km를 해서인데, 여기 이제 GOP 지역이라고 하고, 여기를 GP라고 하는데, 초소가 있는데, 지난번에 무슨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평양회담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있는 GP를 철거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서도 여기 들어와가지고 초소를 만들고 우리도 이 안에 초소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GP를 철거를 해버렸어. 저는 이제 GP에서도 거기서 왔으니까. 그런데 여기 철책이 있고 또 GP가 있는데 요거를 철거했는데 이번에 22산 1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지난번에 넘어올 때도 이리 넘어오고 또 이리 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철저하게 우리가 이런 어떤 평화라는 것은 말로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남북 간에도 계속 이게 막 긴장이 있죠.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뭐 중동에서도 계속 지금 이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이 전에 이제 핵무기 개발하려다 해가지고 그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핵과학자를 이제 제거를 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이란이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사찰을 안 받고 지금 핵을 계속 개발하고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폭격훈련을 지금 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미국이 뭐 필요 없죠. 한번 한다고 하면 그냥 하니까. 근데 계속 이렇게 전 세계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릴 거라. 그러나 이것이 아직 끝은 아니라고 주님 그랬죠. 계속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지금 민족이 민족을 계속 이건 그랬어요.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점점 이 기근과 지진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식량 안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정책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미리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흰말 탄자 나오고 그 다음에 붉은 말 탄자 나오고 검말 탄자 나오잖아요. 그럼 검말 탄자는 뭘 들어요? 손에 저울을 들었잖아요. 그게 뭘 어마어마한 기근이 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고 있으면은 지금 식량 이 안보를 그 식량 안보 주권을 잘 강화하고 이걸 잘 대비를 해야 돼. 마지막 때 그렇지 않으면은 엄청나 이게 어려움이 생기니까. 근데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계속 또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제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봅니다. 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어때요?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마지막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뿐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이제 갈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점점 박해가 더 심해져. 우리나라도 보면 어때요?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 그것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이 신앙의 자유를 제한받고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처럼 완전히 통제받는 이런 사회가 됐잖아요, 지금. 아니,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뭐 10%만 드려라. 10명만 드려라. 19명만 드려라. 여러분, 어떻게. 그 훨씬 하위 법인 그 법을 가지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 그런 의식 자체를 못하고 있어. 이런 것을 계속 길들여주고 순응하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연방 대법원에다 그걸 내가지고 연방 대법원에서 어떻게 돼요? 교회 이런 예배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판결을 내려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죠. 우리도 교회 뭐 몇 주만 뭐 하라 한두 주만 하다가 한두 주 지난 거에 1년, 2년으로 계속 가면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도저히 안 되겠다. 뭐 교회가 예배드리면 막 고발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헌법 소원을 내고 계속 행정소송을 내고 가처분 신청을 내고 하니까 어때요? 정부가 이제 교회의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풀어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앙은 정말 여러분 다른 걸 양보해도 신앙은 양보할 수 없고 지켜야 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에덴의 아니 그 어디 용인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한교총 회장하고 그 총 여기 뭐 합동 측 총회장을 했는데 막 정부하고 할 때 어디 강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코로나를 핑계로 정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때? 완전히 한국 교회가 지금 만 개에서 만 삼천 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목숨 걸고 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건데. 근데 갈수록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엄청난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제 막 서로 이제 믿는 사람들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 했죠. 그리고 또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막 고소고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습니다.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지금도 보면은 정통을 가장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이 불법은 죄는 곧 불법이라 했죠. 죄가 가능하게 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지금 보면 교회들도 얼마나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우리 꿈의 교회 목표 가운데 하나인데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이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계속 복음은 전파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십사십창이라고 해가지고 미전도 종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그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는
여러 가지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다 이제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어디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 징조 가운데 어떤 게 있냐.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죠. 우리나라는 상징한 나무가 뭐예요? 무궁화잖아요.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도 비유한 경우도 있고 감람나무로도 비유한 경우도 있는데 무화과나무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유를 했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전 세계 한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1945년에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팔레스타인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에다 나라를 세우고 다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그 무화과나무처럼 가지가 연하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번영이 되면은 그러면 너희가 내가 가까이 재림할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냐. 자, 마태복음 24장 예,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때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지금부터 4300년 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그때와 같다고. 그럼 그때 어때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향락에 취해가지고 죄악에 빠졌어요. 모든 그들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타락을 한 거예요. 항상 생각하는 악한 짓,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죄 짓는 이런 것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인자 임함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38절 같이 읽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계속 보겠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는 이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아주 극도로 타락하게 된다고. 지금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즐길까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다 육신의 쾌락을 쫓고 죄악을 쫓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 때 이런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또한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의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 앞에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맺고 그랬죠.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 동안 언약을 맺는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부터 2800년 전에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쭉 공부해 왔으니까 보지만 처음에 계시록 도표를 한번 보여주랍니까? 너무 이게 좀 글씨가 그런데 여기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가 이걸 좀 큰 거로 있어야 되는데 19장까지가 7년 대환란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7년입니다. 이 기간이 일곱
인 대접 재앙부터 시작해서 여기 주님의 지상 재림까지가. 근데 이때 저 그리스도가 뭘 하냐? 이제 이 이스라엘과 7년 동안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속아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뭐니?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알지 구원자로 인정한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고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면서 이제 이 7년 조약을 맺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마지막 7년이 남은 거예요.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7년 대환란. 그런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 딱 3년 반이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경배하러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안 하는 사람들은 죽여요. 유대인들은 그때 아이가 거짓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이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저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박해가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치를 채야 돼요. 아,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고 중동의 평화가 오기로 딱 하면은 이 사람이 바로 저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는데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다 돼 있어. 제사장들까지 다 훈련을 시켜놨어.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지금 모슬렘들이 그 하고 있는 이슬람들 황금돔, 그 황금돔 자리가 성전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성전 만약에 황금돔을 치우게 되면 전 세계 이슬람들이 들고 오려 난리가 나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정확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 황금돔 자리가 아니라 약간 비껴나서 지금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터다 이런 지금 견해들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3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이게 제3성전이 세워지고 어떤 평화의 사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딱 맺으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을 알아야 돼. 이제 대환란이 곧 시작되구나. 주님의 오심이 7년밖에 안 남았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네. 이제 한번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을 한번 그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었죠. 꿈을 꿨는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나오죠. 머리는 금으로,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이게 색깔이 좀 그런데 은으로 되어 있는데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다리, 두 다리와 철 이렇게 된 여기는 쇠,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을 열 발가락은 쇠와 진흙,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꿈을 꾸고 누구간의 사랑이어도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해서 다니엘이 기간을 날라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꿈과 그 해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지역, 또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고 여기 가슴과 두 팔은 메대 페르시아, 이게 연합국이에요. 이 연합국이 이 나라는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그리스. 이 그리스가 나오는데 여기는 배와 넓적다리 노소로 되어 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나와서 철로 되어 있는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로마 제국이 동로마 서로마로 두 발처럼 갈라지고 망하는데 마지막 때에 여기 열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다시 로마 제국이 부활하는데 이걸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데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한 이게 세상의 마지막 지역을 산에서 뜨지 않는 돌이 내려와서 이 신상을 쳐버리고 큰 대산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이루게 된 것을 의미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때 느부갓네살 왕 때 이걸 보여줬는데 그대로 바벨론은 메대 페르시아에 멸망을 하고 이렇게 이 두 나라에 의해서 이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리고 이 또 메대 페르시아는 헬라, 알렉산더의 그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그리고 이 나라는 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로마는 동로와 서로로 갈라지다 멸망을 했는데 지금 다시
신성 로마 제국이라 하죠. 지금 EU를 중심으로 로마가 부활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열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 자, 그 뒤에 그 짐승은 이게 보면 지금 첫 번째 짐승,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금으로 된 바벨론을 의미해 사자가 날개가 달렸죠. 동물의 왕이죠. 절대적인 그런 아주 무서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또 보여주신 다니엘에게 두 번째는 보니까 곰이죠. 아까 두 팔과 가슴, 여기 보면 두 번째 짐승 곰이 메대와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대로 또 넘겼어. 여기 보면은 표범, 네 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 날개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표범은 빠르잖아요. 근데 헬라, 알렉산더가 굉장히 민첩하게 세계를 정복을 했어요. 근데 이 나라들이 나중에 아들의 시대에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는데 죽고 네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런 나라들이 생기기 전에 벌써 다 말씀을 해주신 거. 그리고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서 모든 게 하나도 뭐 어떤 게 뭐 안 맞는 게 없이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무서운 네 번째 놀랍고 무서운 짐 로마 제국이죠. 지금까지 어떤 그 짐승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어마어마한 그런 쇠를 가진 발톱을 가지고 무서운 이런 나라가 이게 지금 뭐냐면 로마 제국.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열불이 나오는데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 예. 이게 왕권을 의미하고 권세를 의미하는데 열불. 열 나라의 왕들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멸망한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이 적그리스도가 음료와 결합을 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요한계시록 도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도표. 너무 이걸 좀 복잡하게 돼서 조금 이게 너무 뒤에까지 나가다 보니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까지가 여기가 지금 대환란 기간이에요. 여기는 천년왕국.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있고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영원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 여기가 지금 교회 시대인데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살고 있어요. 곧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곧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돼요. 일곱 인을 뗄 때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오죠. 흰 말 탄 자가. 흰 말은 뭐냐? 미혹을 말해요. 미혹을. 그래서 많은 초창기에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막 박해가 시작되고 막 엄청난 이런 게 시작된 거잖아. 처음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여러분을 미혹해. 거짓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죠.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어요. 세 번째 검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기근이 오는 거예요. 네 번째 청황색말. 청황색말은 칼과 기근과 이 사망, 전염병과 짐승으로 사람을 지구의 4분의 1이 죽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지구의 4분의 1이 죽으면 지금 뭐 한 80억 가까이 되는데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뭐 이게 이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죽은 사람은 아마 지금 이제 그 정확한 통계 이제 몇백만 명쯤 되는데 근데 이 지구 인구가 80억이라면 20억 정도가 이 일곱 인을 뗄 네 번째 인을 뗄 때 죽어요. 거기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그런데 지금 이제 막 어떤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현재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게 지금 뭐 네 번째 인을 뗀 거 아니냐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데 굉장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이 대환란에 가깝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언제 우리 사는 시대에 환란이 다가올지라도 거기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막 그 세대주의 전천여설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환란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환란하고 상관없이 환란 전에 휴거된다 다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휴거 안 되면 여러분 준비도 안 하고 뭐 그래 막 우리는 환란이 있어 우리하고 상관없이 다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고 준비 안 하고 있다대. 환란을 통과하면은 그들이 다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에게 아니 저 그리스도에게 거기에 경배하고 우상의 전하고 육류표를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이걸 모르고 막 이걸 주장한 사람도 있어. 제가 보면은 예전에 저도 초신자 때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그런데 굉장히 막 성경 아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조회수가 많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막 이거를 굉장히 막 주장하는 환란 전 휴거 우리는 다 올라가서 하늘에서 7년 대환란이 벌어질 때 우리는 뭐 혼자 자고 있다. 성경에 어디가 그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귀한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거되지 못하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어요. 지금 정말 이런 마지막 대환란의 때가 가깝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뭐예요? 오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했잖아요. 아멘. 부지런히 말씀을 덮어놓지 말고 읽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대환란을 때 해야 될지를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있다가 이 환란이 닥치면 너무 당황하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666표 받으러 가면 다 가서 받을겠죠. 근데 보세요. 666표 받으면은 진짜 얼마 기간도 안 돼. 이 666표를 받으면은. 이 표를 받으면은 지옥에 가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금방 뭐예요? 몸에가 헌대가 생겨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백신을 안 맞으면 그 백신 패스가 없으면은 뭐 물 어디 식당에도 못 가고 뭐 어디 이런데 막 그 카페 같은데도 못 가고 이러니까 그걸 막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막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종이일 때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 회사원이 백신이 이 패스가 없으면 밥 먹으러 식당 옆에 갈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받고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666은 그보다 훨씬 더 강제성을 가져.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걸 여러분이 이겨내고 또 이런 것들을 믿음의 어떤 훈련의 기회로 삼고 여러분 그렇게 잘해야 돼. 지금 이제 백신을 몇 번까지 맞으라고 하려는가 모르겠는데 뭐 이제 곧 뭐 4차 이렇게 또 한다고 하잖아요. 벌써 2차 맞은 사람들은 이제 백신 안 맞은 사람이랑 똑같이 되어버렸죠. 그럼 이제 3차 또 이제 3차도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80% 이상이 맞고 이제 곧 또 대통령이 지난번에 얼마 전에 말을 4차 지금 또 이렇게 이제 맞고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뭐 화이자에서 물량을 너무 많이 들어오기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 백신을 이게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 항체 의존 면역 증강이라 그런 말씀 좀 드렸었는데
항체 의존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이런 걸 하게 되면 우리의 자연 몸의 면역이 떨어져서 굉장히 다른 병에 취약해지고 목숨을 쉽게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연 면역을 우리 몸 안에 그걸 증가시키는 그걸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뭐 코로나가 됐든 어떤 병으로부터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것들을 의존하다 보면은 우리의 건강이 더 빨리 망가지게 되고 이제 정말 어떤 더 안 좋은 일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저는 이제 이걸 이번에 백신 패스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666표를 받으라고 하면은 안 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죠? 날씨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렇게 하나요. 근데 그러게 되죠. 날씨 근데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다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는데 환난의 때가 가까웠는데 준비도 없이 시대 표적도 분별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그냥 갑자기 그 일을 만나면은 우리가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때가 가까우니 때 해야 될 임봉의 말씀, 예언의 이 두루마리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시대를 분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베드로 사도가 그때도 그랬어요. 2000년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래. 정신을 차리고 그래, 지금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때는 그러니까 깨어서 근신하여 모든 걸 근신한 것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절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에 힘을 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도적까지 오실 때 그 주님을 만나려면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준비를 못해요. 예. 그 다음 또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냐. 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언제 대환란이 시작될지 우리가 그때를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 대충 가깝구나, 대충 때가 됐구나 이런 건 느끼지만은 정확히는 몰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언제부터 된다고 이런 사람들 있죠. 절대 그런 사람들한테 그 말 믿으면 안 돼요. 막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온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절대 그런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 첫째는 예언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말고 열심히 읽고 그리고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 나오지만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그 열처녀 가운데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진 사람들은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했죠. 그런데 기름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만나려면 계시록 19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 보수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 보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라 하더라. 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 보수를 입고 어린 양이 오는 자체에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죠. 구절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여 어린 양이 오는 자체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또다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여러분도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들의 오르내리실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죄악된 가운데 불의하고 악하고 더러운 삶을 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이 오신 가까운 이때 우리는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구절만 이제 성경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4장 계시록 14장 2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마라톤을 달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막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든 고비가 여러 번 있어요. 중도에 어떤 사람 낙오해?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정말 믿음의 이 경주에서 탈락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지고 기독교는 더 많이 배척을 받을 것, 그리고 7년 대환란 때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타켓이 될 것.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모이기에 막 어떤 이런 것들이 위축되고 신앙생활에 자유롭지 못하고 소모임도 하지 마라, 뭐 교회에서 뭐 밥도 먹지 마라, 막 이런 여러 가지 있는 이런 가운데서 성도들의 교제가 끊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이거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젯밤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그래요. 거기 제적이 인천인가 봐요. 제적이 2만 명이 넘어요. 그 교회가. 근데 앱에 있잖아요. 30명 나왔대요. 앱에. 제적이 2만 명 넘는 그런 교회인데 그 앱에 나오라는 게 30명 나왔다고 그래요. 얼마나 지금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한지 몰라요. 너무 이제 성도들이 교회 안 가고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집에서 뭐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 하다 보니까 편하거든.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시간에 제한도 없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 신앙이 다 병들어가지고 이제 교회 가면 뭐 차 타고 가야지, 큰 교회 2만 명이면 어때, 주차하는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집에서 그냥 예배드린다. 여러분 여의도 순봉교회가 몇십만 명인데 그 교회가 지금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럼 어떤 교회는 또 백신 패스를, 그 목사들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교회 예배 오는데 백신 패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해가 백신 다 맞은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무슨 이런 놈의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어때요? 자기가 어떤 임산부라든가 또 그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또 두려움 때문에 그러고 이렇게 하죠. 아니 우리가 목숨이 두 개입니까?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죽음에 누가 책임져줘요?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아. 그 수많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인과성 증명된 사람 몇 명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탄의 어떤 전략이에요.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는 더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벌써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너희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다 신앙의 불이 꺼져버려요. 아무리 잘 타는 장작도 흩어나 봐요. 다 꺼져버리죠.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했어도 믿음 충만했어도 안 모이면 신앙의 불이 다 꺼져, 성령의 불이 꺼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뭐가 가깝다고요?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이 부지런히 요한계시록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그래야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 이제 다 끝나가는데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게 요한계시록 쭉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계속 들으면서 한번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다 안 돼요. 이게 사실 좀 어려운 거라.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